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유기소재 섬유공학 전공의 김병석 교수입니다. 오늘 먼저 우수기술 온라인 기술 설명회에 참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기술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섬유 기반 접힘 투명 전극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른 섬유 기반 접힘 투명 전극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명 기술의 명칭은요, 앞에서 말씀했던 타이틀이고요. 이게 이제 출연 번호, 그다음에 현재 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발명자는 저희 현재 이 과제로 취업이 되어 있는 율촌에 취업이 되어 있는 김인철 학생이 중점적으로 했고, 같이 공동 연구로 이제 고분자 나노공학과 이승희 교수님과 함께 발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술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TR 단계로는 현재 3단계 실험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작품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의 기술 개요에 대한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투명 전극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투명 전극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기가 흐르는 전극이면서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가시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명 전극에는 이제 기존의 태양 전지라든지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필수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이제 웨어러블 일렉트로닉 해서 이 투명 전극이 어떤 것이 가능해야냐면 이제 부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제 플렉서블하고 심지어는 이제 폴더블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용 가능. 그리고 또 현재는 또 인체 이식이 가능한 전극, 투명 전극까지 이제 개발이 진행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전자 장치, 특히 이제 웨어러블 일렉트로닉 쪽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부품 소재라고 이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광투과 열과, 그 다음에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나노 섬유로 강화된 복합막을 투명 기재로 하고 그 위에 전도성 소재를 코팅을 해서 유연 전도성, 고전도성의 유연 섬유 투명 전극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술 내용입니다. 기술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노 섬유라는 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섬유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수마이크론인데 나노 섬유라고 하면 물론 나노 스케일을 뜻입니다.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말하는 나노 섬유라는 것은 직경이 1마이크로 이하를 나노 섬유라고 이제 범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노 섬유는 기존의 제조 방사 방식으로는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전기 방사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전기 방사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나노 섬유를 제조합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강화제로 어떤 고분자 복합막 안에 임베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도 우수하고, 또한 이 섬유하고 고분자 매트릭스 간의 광투과율을 높여주는 방법. 그래서 광투과율은 90%. 이게 이제 현재 90%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투명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입니다. 현재 ITO 같은 게 이제 광투과율 기준이 약한85% 정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저항도 한 25옴 정도면 아주 우수한 이제 이 정도의 기능을 특성을 갖는 나노 섬유 강화 투명막을 제조를 하고요. 요걸 기재로 그 위에 전도성이 우수한 전도성 나노 소재를 갖다 용액을 도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스핀 코팅 공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 방사가 현재는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체제도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섬유 쪽에서 봤을 때는 원단 크기 정도, 1.8m 정도까지 이게 전기 방사 외부로 부직포 형태로 얻어집니다. 본 기술의 이제 특징은 굽힘 반경입니다. 이제 이게 1mm입니다. 1mm는 거의 접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폴더블한 수준이죠. 거기까지 굽힘이 가능한 우리가 이제 차세대 유연 섬유 투명 전극을 제조하고자 한다라는 게 특징이 되고요. 또한 여기서 제조된 유연 섬유 전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평탄도입니다. 평탄도. 그러니까 표면에 러프니스가 좋다라는 거죠. 이 평탄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소재를 투명 전극을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가져갔을 때는
이 남반사를 많이 유도하는데 이게 평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탄도가 약 한 40나노미터 정도로 아주 우수한. 예. 여기가 이제 기존 기술 대비 우위성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종래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듐 주석 산화물은 글라스가 서브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깨지는 거 문제 있고요. 그리고 걔네들의 제조 과정도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인듐의 희소성 이런 문제. 이게 결국에 비용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물론 플렉서블 기판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게 PET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1mm 극한에서는 부품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전극든 어떤 웨어러블 전자기기든 이렇게 꽉 쥐었다가 확 폈을 때 얘네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어떤 극한 부품이나 또 거기 나아가 이제 그러니까 폴더블 하거나 또는 스트레쳐블 해야 하는 특성까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건요. 그래서 본 기술은 이제 이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계적 특성은 우수하고요. 이게 이제 나노 섬유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탄소 섬유 강화 복합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나노 섬유가 강화된 고분자 복합 필름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특성 이렇게 우수하게 얻어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높은 광투과열. 이게 이제 광투과열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500나노를 말하는데 가시 영역 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높은 광투과열. 그다음에 낮은 표면 정을 갖는 나노 섬유 강화 투명막을 제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굽힘 반격 1mm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정 자체가 전기방사 용액 도포 스핀 코팅 간단해요. 그 다음에 저비용 양산. 그 다음에 제조된 이온 섬유 투명 전극 평탄도 아까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광투과열 우수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액정 디스플레이 전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이 투명, 섬유 유연 투명 전극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분야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뒤에서 간략하게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과 관련된 특허로는요, 저희가 이제 본 기술 앞에서 말했던 특허 외에, 미국 특허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정에 적용한 국내 특허 들어가 있고, 그거 관련된 미국 특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또 했던 게 이제 전도성 구분자를 이용한 유사 관련 특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사한 관련 특허가 될 수 있겠고요. 적용 분야입니다. 역시나 뭐 사용을 하면 어디다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 적용 분야에 따라 그 물질의 어떤 소재 여기서는 이제 유연 투명 전극인데 투명 전극의 기본 특성 자체 요구하는 특성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렉서블 전자기기 뭐 20년이라고 했는데 있었는데 굉장히 급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 분야는 정전 용량 방식의 터치 패널이나 뭐 전자파 차폐 요즘 우리가 뭐 전자기기 몸에 안 지고 다니는 경우가 없죠. 그러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차폐가 항상 해줘야 합니다. 이제 그런 소재 얇은 막으로 들어가 줘야 하니까. 그다음에 염료 강명 태안 전지에서의 어떤 전극 투명 전극 소재 또는 이 말고 바이오 센서 쪽의 의료기기 뭐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투명 여러분들 이게 박열판 이제 열을 잘 확산시키는 건데요. 박열판도 그렇고 발열판도 그렇고 이제 이런 소재를 투명 전극이라는 걸 활용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나도 박열이나 발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쪽입니다. 액정 디스플레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특허도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슈퍼캐패시터, 유연 투명 슈퍼캐패시터도 적용을 해서 논문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특허 쪽 좀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유연 섬유 유연 투명 전극 소재 자체가 같기 때문에 조금 특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기 변색 소자라고 해서 이제 크로미즘인데 전압 외부에서 전압을 줘서 그 소재의 어떤 색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쪽이 이제 주로 그 유리창 같은 데다가 많이 활용을 하고요. 뭐 슈퍼캐패시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배터리와 같은 기능이고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뒤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상 발열체, 투명 면상 발열체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바이오 센서 전극 소재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또 하나의 특징은 보면 이게 그 나노 섬유가 굉장히 수십 나노 정도 되기 때문에 이
투명 방막을 유연 방막, 굉장히 나노 스케일 방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형 유연 전자 소자 쪽으로도 투명 전구로도 응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저희는 뭐 웨어러블 전자기기가 우선이고요. 에너지 저장 변환 쪽도 있고 방열 발열도 있고 뭐 바이오 센서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전극의 적용 예는요 무지 많습니다. 에너지 투명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플렉서블 폴더블 디스플레이 있죠. 이쪽은 이제 특히나 광투 과열이 아주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게 이제 스마트 윈도우, 크롬비즘 전기 변색 같은 경우는 광투가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가 색상을 발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저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적용 분야에 맞춰서 특성을 조율해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적용 분야이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뭐 이거는 뭐 많이 보시면 어쨌든 잘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평균 성장 현재 뭐 시장 규모나 그 예상 생산량, 뭐 투명 정도성 필름만 자체로 보더라도 연평균 뭐 9.4%,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더 훨씬 크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배터리를 포함해서 전기 전자 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레드 오션 쪽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기술적인 경쟁력도 세고, 그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쪽을 보면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전자 제품에 우리가 이제 소형화, 정량화에서 IT 산업 분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적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이제 저희가 섬유 기반의 극한 굽힘이 가능한 유연 전극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요거를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핵심 IT 분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라북도권에는 이제 이거 지역 특화 산업으로 인쇄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연결해서 신시장 신산업 창출 효과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특히 섬유권인데, 섬유가 뭐 사양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7,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 효자 산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타 산업에 비해서 뭐 경쟁 연간 평균 성장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섬유 직물하고 IT 산업과의 어떤 융합에 대한 효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 창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텍스타일에서 이제 전자섬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 따른 이제 우리 기대 효과는 역시 인력 양성이죠. 학교 쪽에서 생각하는 쪽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 동향해서요. 뭐 여러분들 몇 개 보았을 것만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는 뭐 진짜 이제 접었다 폈다,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해도 이 디바이스가 구현 가능한, 또는 심지어는 디바이스를 잘라도 절단을 해도 그 디바이스가 구현이 계속해서 가능한 그런 소재 개발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고, 항상 시장을 보면 해결할 과제는 이제 어떤 소재 개발도 있겠지만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법규와 제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